김수진과 함께 With You. 안녕하세요. 크리스찬 음악 프로그램 당신과 함께 With You의 전유정입니다. 한 주간 어떻게 지내셨는지요? 위드유와 함께 점점 가까워지는 걸 느끼고 계신가요? 오늘도 한 시간 위드유와 함께 해주세요. 오늘은 찬송가 465장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이 찬송의 배경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 싶습니다. 이 찬송을 작사한 다니엘 웹스터 휘틀은 1840년 11월 22일 매사추세츠의 치코피에서 태어났습니다. 시카고로 이주한 그는 한 은행에 취직했다가 1861년 남북전쟁이 일어나서 참전하지만 부상을 당했습니다. 그는 전쟁 참전의 공으로 소령까지 되었다가 제대한 뒤에 시계회사에 취직해서 격리사원으로 일했습니다. 이때 시카고에서 무디 목사가 인도하는 부흥회에 참석했다가 큰 감동을 받고 자신도 부흥 강사가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휘틀은 몇 년 후 시계회사를 그만두고 부흥사가 되어 무디팀에 합류했습니다. 무디는 휘틀의 능력을 인정하고 별도로 부흥집회팀을 구성하여 미국 전역을 순회하게 했는데 그 사역이 큰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그때 그는 영감 넘치는 찬송가를 많이 지어 연주하고 보급하며 큰 공을 세웠습니다. 특히 당대의 유명한 필립 블리스와 맥그라나한 그리고 조지 스테빈스 등과 협동하여 더욱 좋은 찬송가를 많이 보급했습니다. 휘틀 목사가 어느 날 그의 서재에서 런던 출신 평신도 설교자 헨리 발리와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발리는 당시 많이 불리던 호크 여사가 지은 복음 찬송인 매 시간마다 나는 당신이 필요합니다 라는 찬양에 대해 얘기했습니다. 이 찬양은 지금 우리 찬송가 500장에 나와 있는 주 음성 외에는 더 기쁨 없도다 인데요. 이 찬양의 가사에 대해서 말하기를 그녀는 주님이 매 시간 필요할지 모르나 나는 매 순간 필요하다네 라고 하면서 아쉬워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휘틀은 순간 감동과 영감을 받아 순식간에 이 찬송을 지었습니다. 순간순간마다 나는 그의 사랑으로 보호를 받네. 하늘의 생명을 받네. 영광이 빛날 때까지 주를 앙망하오니 나는 당신의 것이옵니다 라는 내용의 이 찬송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배경이 된 것입니다. 이 찬송은 우리를 주님께서 순간마다 이끌어주셔서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인도받는다는 신앙을 노래한 것입니다. 이 가사에 휘틀의 딸이자 무디의 며느리인 메이 휘틀 무디가 곡을 붙여서 만든 곡이 465장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입니다. 첫 찬양곡으로는 박기영의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그리고 120 성령의 사람들 빈들의 마른 풀 같이 함께 듣겠습니다.
여러분은 AMBC 크리스천 음악 프로그램 당신과 함께 위드 유를 듣고 계십니다. 이 방송은 아이폰이나 컴퓨터로 들으시려면 AMBC 미주 온누리 방송국 홈페이지 ambc.anconnuri.com으로 들어오시면 들으실 수 있고요. 또한 ANC 온누리 교회 홈페이지에서 AMBC 미주 온누리 방송국 아이콘을 클릭하셔서 들으실 수도 있습니다. 안드로이드 휴대폰으로는 앱스토어에서 AMBC 웨리오를 설치하시면 언제든지 이 프로그램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신청곡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신청곡은 페이스북 위드유 페이지에서 받고 있으니 많은 신청곡과 사연 들려주세요. 위드유는 찬양을 통해 예수님과 동행하는 시간, 편안한 쉼과 삶의 회복이 있는 시간을 만들어가길 소망합니다. 네, 찬양사역자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리고 싶은 찬양사역자는 바로 김도연 씨입니다. 김도연 씨의 곡은 참 서정적이면서 은혜로운데요. 20년이 넘게 찬양사역자로도 활동한 김도연 씨는 그동안 수많은 CCM 가수들의 앨범에 참여해왔고 2003년에는 정규앨범 1집을 발매했습니다. 2006년에 발표한 성령이 오셨네, 온 세상 날 버려도가 수록된 2집 앨범이 많은 사랑을 받게 되면서 김도연이라는 뮤지션과 그의 찬양들이 더욱 널리 알려지게 됐습니다. 2010년에 발표한 정규 3집 앨범에 있는 샬롬은 더욱 다양하고 역동성 있는 스타일의 곡입니다. 가사를 보면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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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니 두려워 말아라. 나의 아들, 나의 딸아 안심하라.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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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나의 평안을 주노라. 세상과는 다른 평안. 두려워 마라. 이 찬양을 듣고 있으면 하늘에서 내려지는 평안을 맛보는 듯한 느낌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곡은요. 2집에 발표한 성령이 오셨네, 그리고 3집에 수록된 샬롬, 샬롬, 샬롬입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오늘 준비한 연주 찬양은 영화 타이타닉에 나온 Near My God to Thee입니다. 영화 타이타닉은 실제 있었던 사건을 영화화한 것이죠. 1912년 당시 타이타닉호가 승객 2,200명을 태우고 뉴욕으로 천여항해를 하던 중 빙산에 부딪혔고 침몰한 사건입니다. 죽음 앞에서 부나 명예, 그 어떤 것도 소유할 수 없지만 사랑만큼은 영원하다는 것과 죽음을 바로 앞에 두고 느끼는 각 사람들의 표정들이 참 많은 생각을 품게 해준 영화였지요. 타이타닉이 침몰할 때 어느 선실에서는 객실 침대에서 어린 딸과 함께 누워 딸에게 동화책을 읽어주며 조용히 죽음을 기다리고 어느 객실에서는 탈출하기에는 힘에 부쳐 조용히 죽음을 맞이하는 늙은 두 할아버지와 할머니의 최후. 시시각각 가까워지는 최후에 서로 위로하며 조용히 웃으면서 죽음을 기다리는 장면. 그 중에 위급함에 연회장 악사들은 마지막 연주를 마치고 서로 행운을 빌며 헤어진 순간 바이올린 연주자의 시작으로 다시 모인 악단의 연주, 내 주를 가까이 하려 함은. 1912년 4월 15일 새벽 2시 타이타닉호가 침몰할 때 갑판에 끝까지 남아 흩어지는 승객들을 위해 마지막 새벽 2시까지 이 곡을 연주해주고 배와 함께 사라진 8명의 악단. 그들은 위대하고 진정한 음악인이 아닐 수 없습니다. 네, 영화 타이타닉 중 Nearer My God to Thee 함께 듣겠습니다.
네, 찬양 계속 들려드리겠습니다. 워럴마크의 Captivators, Hillsong, I Will Run To You.
understand, for your glory.
네, 지금 들은 신곡은 워터마크의 Captivators, 힐송의 I Will Run To You였습니다. 여러분 혹시 마디른 소금이라는 찬양 들어보셨어요? 그 가사를 보면요. 드라마 끝까지 보다 지각 예배, 스포츠 중계 보러 일찍 귀가, 다음 주는 바캉스를 떠나오니 오 주여 해변으로 임하소서, 장로님의 기도 때는 낮잠 보충, 목사님의 설교 때는 설교 비판, 하지만 축도는 받아야지. 아멘 끝나자마자 서둘러 퇴장, 성가대가 노래하면 실력 평가, 안 가져온 헌금 찾아 뒤적뒤적, 밥 먹을 땐 누가 볼까 눈만 껌뻑, 술 마시고 담배 필땐 무신론자, 목사님이 몰라준다 투덜투덜, 보기 싫은 사람 있어 교회 바꿔, 그래도 헌금은 꼬박꼬박. 왜냐? 봉사하면 그 대가로 복 받을 테니. 내가 믿기 편한 방식으로 자기 위한 예수님을 만들어내고, 마음에 드는 말씀 골라 자기에게 이롭도록 해석하지. 내가 믿기 편한 방식으로 나를 위한 예수님을 만들어내니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은 없네. 썩지 않아야 하건대 이처럼 맛을 잃은 소금이 되었으니. 네, 가사를 들어보니 어떠세요? 많은 부분 와닿지 않으세요? 처음에 믿은 감격이 사라지고 점점 신앙생활이 아닌 종교생활로 젖어있는 제 자신을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같이 감상하시면서 다시 한번 자신의 신앙생활을 돌아보시는 건 어떨지요? 윤희진의 아카펠라 송입니다. 맛잃은 소금 듣겠습니다. 뜸뜸 베이듬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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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레듬뜸 베이듬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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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라마 끝까지 보다 지각 예배, 스포츠 중계 보러 일찍 귀가, 다음 주는 바캉스를 떠나오니 오주여 해변으로 마소서. 장로님의 기도 때는 낮잠 보충, 목사님의 설교 때는 설교 비판, 하지만 축도는 받아야지. 하면 끝나자마자 서둘러 퇴장. 내가 믿기 편한 방식으로 자기 위한 예수님을 만들어내고, 마음에 드는 말씀 골라 자기에게 이롭도록 해석하지. 내가 믿기 편한 방식으로 나를 위한 예수님을 만들어내니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은 없네. 세상의 소금이 되어 썩지 않아야 하건대 이처럼 맛을 잃은 소금이 되었으니, 성가대가 노래하면 실력 평가, 안 가져온 헌금 찾아 뒤적뒤적, 밥 먹을 땐 누가 볼까 눈만 껌뻑, 술 마시고 담배 필 땐 무신론자, 목사님이 몰라준다 투덜투덜, 싫은 사람 있어 교회 바꿔, 그래도 헌금은 꼬박꼬박. 왜냐, 봉사하면 그 대가로 복 받을 테니. 내가 믿기 편한 방식으로 자기를 위한 예수님을 만들어내고, 마음에 드는 말씀 골라 자기에게 이롭도록 해석하지. 내가 믿기 편한 방식으로 나를 위한 예수님을 만들어내니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은 없네. 세상의 소금이 되어 썩지 않아야 하건대 이처럼 맛을 잃은 소금이 되었으니.
어렸을 적엔 기도할 때 눈 뜨면 안 된다는 선생님의 말씀에 아프도록 두 눈 꼭 감고 손 모아 기도했었습니다. 하지만 언제부턴가 내 손은 흐트러져만 갔고 기도할 때 아무렇지도 않게 주위를 둘러보곤 합니다. 주님, 저는 지금 너무나 변해버렸습니다. 저를 용서하옵소서. 이제는 어린아이의 순수함으로 돌아가고자 합니다. 주여, 맛을 잃은 소금처럼 버림받아 던지게 두렵사오니 이제라도 주님 앞에 모든 것을 회개하고 자복합니다. 주여, 지난 날의 생활들을 눈물로써 회개하고 자백하오니 어지러운 세상 속에 소금 되게 하소서. 주여, 맛을 잃은 소금처럼 버림받아던 기억에 두렵사오니 이제라도 주님 앞에 모든 것을 회개하고 자복합니다. 주여, 지난 날의 생활들을 주는 나의 생명 주 찬양하리 기쁨의 성령 임하네
옹기장이의 나의 슬픔을 함께 들으셨습니다. 지금까지 AMBC 라디오 방송 크리스천 음악 프로그램인 당신과 함께 With You 들으셨습니다. 앞으로 With You는 여러분과 더욱 풍성하게 만들어가길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신청곡이나 사연도 웹사이트에서 받고 있습니다. 신청 방법은 페이스북 With You 페이지에서 메시지로 받고 있으니 많이 신청해 주세요. 네, 신청곡과 사연입니다. 멀리 한국에서 김미경님께서 캐네디안 브레스의 Amazing Grace를 신청해 주셨습니다. 이 곡 들으시면서 전 이제 인사를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고요. 녹음 편집의 황규환, 제작 최정훈, 작가에는 김수경, 그리고 진행에는 저 전유정이었습니다. 그럼 한 주간도 주 안에서 승리하세요. Thank you.